몰라. 제가 그 우리 이제 회사에서 지금 리크루트가 우리 제품을 많이 이제 소개도 하시고 대리점도 해서 이제 앞으로 리크루트한테 잘 보여야 되는 저는 입장인데, 네, 저희는 지금 보시는 게제 방에 이제 좌측이 제 앞에 전자칠판이 여기 있는 거고, 저 앞에 이제 제가 보면서 앞에 제그 사무실입니다. 여기 사무실이 아니고 저희 회사는 커피 먹는 데인데, 한번 많이들 오셔서, 여기 KTX 바로 앞이니까 오셔서 가는, 지금 아까 이제 김 대표님한테 우리가 새로 만든 그 이제 줌에서 보면 그 백그라운드 리무벌, 이게 그 소위 인공지능 기능 중에서 사람이 눈으로 사람을 볼때 배경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그 알고리즘을 도저히 그 매스메릭 알고리즘으로 안 되니까 인공지능으로 해서 딥러닝을 넣어서 만든 거예요. 그 줌에 쓰고 있는 그것이 이제 위스콘신 대학이나 이런 데서 박사 논문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최신 알고리즘을 저희도 적용을 해가지고 오늘 이제 제 방에 이게 크로마키 없는 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이프렌드의 그 강의, 이제 메타버스 이프렌드의 교실에 넣으면 그 강의를 들으러 아바타들이 오는 거죠. 와서 듣고 토의를 하는 소위 그 미팅의 공간이 이제 이프렌드로 생긴 거잖아요. 뭐 제페토도 되지만은 어쨌든 특색이 있잖아요. 메타버스별로 강의라는 플랫폼도 있고 학교를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메타버스라는 것이 나오면서 공간이라는 개념이 주어지고 만남의 장소가 형성된 거잖아요. 줌은 그냥 프레젠테이션을, 지금 제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식, 우리 아이스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를 가장 잘 설명해야 되는 지금 리크루트에서는 저희 제품이 시원치 않다는 걸 강조하는 지금 장면이 나와서 제가 빨리 가서 도와드려야 될것 같은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똑같은 장비입니다. 근데 요번에 새 버전은 요 백그라운드 리무벌이 돼서 크로마키 없는 데서도 되니까 좀 자유롭게 되고, 제가 이렇게 이제 다녀도 그 트래킹이 돼서 항상 이제 중앙에 갖다 놓는 거죠. 또 이게 손이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앉게 되면은 이제 앉은 모양으로 되면서 장면이 변환이 자동으로 되잖아요. 이것이 뭐 특별한 그 기술자가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다 퇴근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입증하는 거지. 자동으로 다 되게 하는 좋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되는데, 지금 실제로 앉으신 게 아니고 다리를 걸쳤는데 이렇게 아니에요. 된 겁니까? 여기 의자가 있는 겁니다. 안 보여서 그런데 아, 의자가 누웠다. 있잖아요. 의자 지워진 거죠. 백그라운드로 본 거죠. 사람만 인식하게 오케이, 오케이. 한 거죠. 이런 예. 것이 이제 인공지능에서 그 뉴럴 네트워크를 써가지고 복잡하게 very good.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엔비디아에 있는 프레임웍스를 써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장비가 엔비디아 와. 그 카드가 있어야만 되는데, 저희 아이스도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쓴 거고, 이 엔비디아에서 이번에 하는 이제 메타버스 서버 서비스죠. 그 아마존에서 하는 그 서버나 이런 것처럼 이제 그래픽 GPU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거를 이제 다 집어넣는 그 메타버스 서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작하니까, 지난번에 이제 애트리에서 그 메타버스 엔진 개발을 하러 저희 회사에 와서, 저희가 이렇게 보는 게 메타버스 공간이잖아요. 스튜디오를 바꿔가면서 할수 있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 이걸 넣어서 하자. 그래서 제가 네 명의 그 애트리 그 개발자만 오면 제가 그 엔비디아 플랫폼에 정말 버추얼이 되면서 멋있는 우리 LMS하고 CMS를 넣은 그 화상회의까지 넣은 거를 해드리겠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컨텐트 위주, 그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학교를 만들고 이런 툴을 하는 걸 위주로 한다 해서, 저희는 뭐 가서 생겨졌네. 아까 메타버스, 아까 가상의 신뢰 갖고 있잖아요. 지금 울산도 경제진흥원에서는 선박을, 전기 선박 있잖아요. 이제 자동차 오고 했는데, 뭐 항공도 안 돼. 지금 선박, 전기 선박을 지금 만들어 갖고, 거기 메타버스에 가상의 신뢰 갖고 시스템 깔아 갖고 교육 불어서 아까 설비를 구하려고 하거든요. 예산도 많이 잡은 것 같으니까 아까 추천 못 드릴 테니까 예, 울산 꼭 알겠습니다. 오시고 갖고 예. 같이 한번 또 접근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이제 방송에 쓰는 스위치 이런 게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전자칠판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뒤에가 이제 전자칠판이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제 학교 같은데, 이 선생님이 이제 여기 그 칠판을 쓴다 그러면은, 뭐, 지금 여기 아이스튜디오 교실이죠. 아이스튜디오 교실인데, 이 교실에서 요 학생들과 선생님이 나오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화면에 여기 나오는 건데, 요걸 저는 메타 교실이라고 상품 등록을 했습니다. 교실 안에 여러 가지 비대면이 같이 오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서로 그런 세계에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프렌드 플랫폼에다가
라이브 서비스를 하면 되는데 라이브를 지금 돈이 드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파일로 해서 유튜브 링크 등 걸로 가게 하니까 이제 거기다 우리가 CMS만 넣어주면 되는 플랫폼을 만들어 드리려는 거고 단지 그 네트워크 서비스에 구글이나 유튜브 돈을 안 내는데 뭐 돈 내라 그러면 뭐 끊겼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주는 거고 우리가 하면 돈을 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그 버틀넥이 있는 거죠. 어쨌든 저는 교실을 어떻게 그 메타버스 공간으로 가져가서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아도 학교에 가서 꼭 돼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강의 듣는 거. 이건 지금 이제 제가 하는 이런 그 아이스튜디오 강의를 하면 다 되고 우리 한국의 그 시스코 부사장님 하시던 기술 하시던 반 부사장님인가요? 그분이 하여튼 이걸 시스코 화상회에 넣으려고 여러 번 본사에 보고도 해서 시스코 샌프란시스코하고 제가 화상회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걸 요번엔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되게 해서 학교에 가지 않아도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 라이브로 보는 서비스를 해드리고 교실이라는 게 꼭 선생님 강의만 듣는 건 아니니까 선생님 강의 듣는 그 다음에는 학생들이 모여서 토의를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 클래스메이트. 그건 이제 메타버스에서 주어지는 게 됐으니까 그동안에는 그 동영상으로 뭐 여러 가지를 보고 외부로 보고 하는 것이 있다가 이제는 같은 공간에 채팅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문화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러니까 줌이나 화상회의나 이것 외에 메타버스 공간에 가서 만나자. 거기 자기 아바타를 넣어서 그 저 좀 다르게 안전하게 얘기도 하고 누군지 모르고 얘기하다가 알면 또 오픈해서도 갈 수 있고 이런 아주 새로운 색다른 그 미팅의 공간이 생기고 교실 학교가 꼭 강의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와서 만남의 공간이 되는 거니까 아주 흥미진진한 거죠. 그런 것을 통한 그 저희가 지금 주로 관심 있는 것은 전 세계에 나오는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서 교실과 학교와 강의와 이러닝에 포커싱한 화상회의와 그런 미팅의 공간을 그걸 오게 해서 얼루화가 안 됐잖아요. 줌 링크를 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거기 와 해서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새로운 이제 엔진이 조금 더 된 거죠. 그 특별한 게 새로 나온 건 전혀 없는 거고 있는 플랫폼에 든 거니까 그런 것 쪽을 한번 같이 해보면 많은 사람이 다 쓸 수 있는 거. 회사에서도 쓸 수 있고 뭐 학교에서 쓸 수 있고 뭐 정부에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여전히 네. 뭐 KTX 근처에 있다니까 쟤들이 방문을 하든가 네. 뭐 가서 한번 내가 또 설명을 그때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가끔 아날로그로 하고 소주 한 대 걸치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여기 저 KTX 네. 오시면 바로 걸어서 나오는 데니까요. 여기 오시면 저녁은 제가 항상 사겠습니다. 예, 저기 뭐야 네. 그 사장님 네. 회사 이름이 어딥니까? 다림 비전입니다. 다림도 COKR. 다림 비전. 예, 다림이 할 때 다림인데 다림. 예예. 존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영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 유튜브 때 또 저 사업 제목 띄우시면은 아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거 저 그 설명을 들으니까 아주 감동적입니다. 제가 그 한 20년 전에 웹엑스를 처음 개발했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시스코에 한 10년 있으면서 웹엑스를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줌 사장도 제가 데리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쪽 분야에 조금 그 뭐 예. 이제는 오래됐지만 예. 관심이 많아요. 보니까 아. 그 사이에 많이 발전을 했네요. 예, 저희가 그 웹엑스에도 이걸 넣으려고 몸빠진다갑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발작이 있으면 안 괴롭게 말로 말씀이 갖다 망하면서. 아이고 아니. 알겠습니다. 답 좀 드리고요. 네. 아 이거 저 그 아까 이야기한 건 그 세그먼트 교육 분야는 요 다른 비전 스토리만 넣어도 정말 좋은 책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네. 차라리 메타버스와 교육. 혁명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요것만 한 권 해도 정말 독특한 책이 될 것 같아요. 아, 이 교수님하고 이제 프레젠테이션 시스코가 그 텔레 프레젠스라는 시스템의 단어를 예. 만들어서 전 세계 그렇죠. 그 시스코 예. 컨퍼런스를 정착시켰잖아요. 웹엑스도 그게 한 20년 됐죠. 예. 예. 그 웹엑스가 지금도 이제 뭐 줌보다 더 많이 프로페셔널에 많이 쓰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예. 그거를 그 아이스튜디오라고 한 제 걸 넣으면 이제 완전한 텔레프레젠터가 아. 됩니다. 텔레프레젠테이션이 되니까 아, 정말로 그렇겠네요. 그 프레젠스가 아니라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걸로 이거 이 시스템 제가 에어키 가서 네. 잠시 한번 봤는데 그때 이후에
또 많이 엄청 업그레이드 발전했습니다. 됐네요. 네,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들어가가지고요. 예. 이제 아무도 없이 아이고. 선생님이 그 쓰기만 하면 커지게 되고 이렇게 되어 어, 있습니다. 예. 언제 한번 예. 저 뵙기 바랍니다. 예.